갈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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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슈퍼 태클백인데요. 네. 이게 저희 이제 슈퍼베이트의 가장 뭐 잘 나간 상품이고 주력 상품이고요. 네. 지금 컬러는 블루 카몬데 이건 컬러가 총 다섯 가지예요. 이번에 신상 컬러 올리브 컬러가 추가됐거든요. 아, 네 가지에서 네, 추가된 게 올리브 컬러. 네. 지금 뭐 제일 잘 나가는 상품이고 네. 가장 오래된 상품 중에 하나죠. 이름 뭐였다고요? 슈퍼 태클백. 슈퍼 태클백. 네네. 네. 이 백의 가장 장점은 로드 네. 거치대예요. 어. 네, 찍찍이가 되어 벨크로가 되어 있는 로드 거치대인데 네. 상당히 편하고 네. 그리고 여기 이제 미니백. 네. 슈퍼 미니백이 있는데 이 미니백을 두 개 정도 거칠할 수 있는 끼울 수 있구나. 네네네. 붙일 수 있구나. 네네네.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네. 이 앞에 뒷고리를 착용해서 네. 안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착용할 수도 있고요. 미니백을 네네네. 이것도 뭐 크로스백이기도 하고 네. 또 포켓은 여기 이제 서브 포켓 네. 서브 포켓이 하나 있고요. 네. 그리고 메인 포켓 서브 포켓 네. 네, 맨 앞쪽에 서브 네네. 포켓 공간이 네. 한 이 정도 되고 네네. 뭐 그래도 뭐 원봉 좀 많이 들어가겠네요. 어, 몇 개 좀 네. 네. 그리고 이게 메인 주머니 네. 메인 주머니가 있고 네. 예. 저희 원단 하고 여기 네. 아까 그 시크릿 네네. 주머니 같은 거 네, 웜 뭐 아니면 수납하는 게 또 있고 훅 이런 거 네네네 네. 뒤쪽에는 네, 메쉬로 되어 있고요. 착용감 네네 땀 네. 여름에 이제 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메쉬를 좀 폭신폭신하고 네 통풍 좋고 네네 여기 D자 고리가 또 있고요. D형 고리 네 그리고 여기 프라이어 이건 뭐예요? 고리. 프라이어 고리 플라이어 고리 네네 어 찍찍이로 네네 벨크로 네네 벨크로 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 가방 방수 지퍼네 어 그럼요 YKK 네. 방수 지퍼 그럼요 네. 저희는 항상 다 YKK 네. YKK이고 또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. 이 우리나라 거죠? YKK는 일본 겁니다. 아 일본 건가요? 네네. 아 가방은 메이드 인 코리아고. 네네. 아 YKK는 일본 거구나. 네네. 지퍼. 아 그렇구나. 택 슈퍼베이트 태클백 블루 카모 색상 네. 65,000원. 네네. 슈퍼베이트 이렇게 자수로 돼 있고. 네네. 예. 색깔이 좋네요. 네네. 블루 카모. 네네. 그리고 여기도 다 저희 로고가 새겨져 있고요. 네네. 그렇네. 네. 대표님 뭐 물어보려고 했는데. 아, 로드 홀더. 네. 로드 홀더가 있고 그렇게 돼 있고. 네. 양쪽에 기차형 고리가 있고. 그러니까 아, 꽤 가볍네요. 네. 원단 자체가. 솔직히 저 이거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. 네. 제가 뭐 루어 가발 안 쓰니까 제가 네. 그러면 있는 게 있으니까 가볍네요. 네, 가볍습니다. 네. 그러니까, 가볍고 원단 네. 뭐 방수고. 네, 방수 다 돼 있고요. 어, 튼튼하고. 네, 네. 국내 국산 원단. 네네. 근데 재봉도 국산. 아 그럼요, 다 전부. 디자인 설계다 국산입니다. 사장님 직접 하시고. 네네. 오, 그렇구나. 수출까지 하시잖아요. 네, 일본에. 일본하고 미국 쪽. 아 미국도. 예예, 미국 쪽 더 먼저 나갈 것 같아요. 자랑스러운 한국산이네. 아, 네. 그렇죠. 고맙습니다. 네, 자랑스러운 한국산. 100% 기획 설계 제조 원단까지. 네. 알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그거. 이거요? 네. 설명 그냥 해드리면 예, 되나요? 예, 예, 예. 이 가방을 뭐 디자인하게 된 다시 한번 예, 하겠습니다. 예, 예, 예. 이 가방을 디자인하게 된 이유 첫 번째 이유는 그 낚시할 때뿐만 아니라 예. 이제 데일리 이 백 이름이 슈퍼 데일리 백인데. 어. 예, 뭐 그냥 슈퍼 데일리 백. 네, 네.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일상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가방으로 만든 거고요. 어. 네. 그리고 YKK 방수 지퍼를 다 사용하였고요. 아, 좋은 지퍼네요. 네, 네. 예. 지퍼고 디자인 다 이래요. 앞포켓, 전면 포켓, 예. 그리고 메인 포켓, 예. 안에 시크릿 포켓, 그리고 뒤에 또 하나의 시크릿 포켓이 있고요. 수납은 다 YKK 방수 지퍼네요. 네네네. 어, 바로 지퍼고 아, 네. 앞 지퍼는 아니에요. 앞 지퍼 빼고 이것도 YKK인데 방수 지퍼는 아닙니다. 어. 네. 슬라이드를 잘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. 아, 이건 덮어져 있으니까 뭐 상관없겠네요. 네. 네네. 네. 그리고 버클이 있는데 이 버클은 로드 거치를 할 수 있게끔 투터치 버클로 만들어져 있고요. 꼭 로드가 아니라더라도 네. 이제 뭐 레인슈트나 이런 네. 것들을 이제 접어서 걸어서 비가 오거나 안 올 때 판초의 예, 착용할 수 군대에서 쓰듯이 그리고 컬러는 네, 네 컬러 레드 블랙 네. 블루 카모 그리고 오리지널 카모가 아, 있습니다. 레드 블랙 블루 카모 오리지널 카모 네네네 어 그렇게 이게 저기 슈퍼 데일리 백 네네 SPBT 아, 네. 아 이게 슈퍼
슈퍼 베이트. 베이트의 네네. 약자. 네네. 요런 거는 지금 이제 사인된 로고. 네네. 아, 저 이제 뭐 저번에 텍. 네. 예. 텍. 라벨 텍. 네. 이거 이것도 하나 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어? 가격이 55,000원입니다. 아, 55,000원. 아, 그리고 또 하나 설명해주시겠지만 우리 플라이어 거리가. 네. 플라이어 포켓이도 따로 있어요. 아, 있네. 예, 플라이어를 걸 수도 있고. 찍찍이로 되어 있네요. 네네네. 뒷고리가 있어서 이제 여기에 뭐 라인 커터나 네. 이런 것들을 걸 수 있게끔. D형 고리. 네네. 네. 그 크로스백인가요? 네네. 크로스백입니다. 예. 네. 저 뭐야 사선으로 매는 거. 네네. 네. 네. 알겠습니다.